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곱하기이죠. 곱하기를 카르테지안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방식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, 소문자 A를 set A의 원소수 N of set A 그리고 소문자 B를 set B의 원소수 B equal N of set B 라고 한다면 그때 A 곱하기 B, AB는 A close B의 원소수 A cross B는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죠. 그래서 AB와 XYZ 원소의 경우 두 개 쌍으로 쌍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렇게 AX, AY, AZ, BX, BY, BZ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죠. 따라서 AB는 6이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카르테지안적인 관점에서 곱하기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.